오늘 게임 노맨즈 스카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자. 좀 느긋하게 하고 싶거든, 나는. 노맨즈 스카이. 약간 우주를 탐험하면서 그런 게임인데, 어떻게 될까? 좀 볼까요? 오, 우주가 보인다. 노맨즈 스카이. 되게 예쁘다, 우주가. 이게 오래 간다. 이거 맞냐? 끝난 거 아니야? 저기요. 어디까지 앞으로 가는 거야? 초기화를 게시했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순간 버그인가 했네.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좀 잘랐어요. 자,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어? 한국말이 들린다? 스캐너 손상이야? 페라이트 가루가 필요해. 아, 이런 거구나. 여기 있다. 아, 이강물이다. 자, 이제 이거를 계속 할게요. 인벤토리, 스캐너, 수리. 부분,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주고, 씨로 이제 나트륨을 찾는 거죠. 소금.
나트륨이 저기 나와 있네. 넘어가, 넘어가. 살고 있는 것도 꽤 있네. 오케이. 유해 요소 방어 충전하기. 나트륨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구나. 함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기술 이동. 멀티툴 한번 봅시다. 탄소가 필요하네, 저런 걸 하려면. 주변을 조사해라. 엑소슈터가 자동화된 신호 송출. 어디 보자. 저기 있다. 저기로 가면 된다는 거였지. 아, 이렇게 최대치가 있고, 시프트로 달릴 수가 있고. 가져가 주면서 하겠습니다. 날라가. 얘는 뭐지? 지형 조작기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는? 죽어라. 잘 죽어. 아, 이거 아틀라 패스가 필요하네. 제트팩 동력 급등 탐지. 안전화 됐구나. 이수, 함선 발진 연료의 구성 요소. 아, 이수소. 여기 있죠? 됐다. 다른 사람이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탄소. 탄소. 반복. 삭제됨. 경계 분리 실패 가능성. 함상 침입 비어짐 원인 센터널 계의 의도적인 이동. 새로운 방법 발생하면 아노말리 봉쇄 대비 송출. 방송 수신, 여행자 아노말리 탐지, 아노말리 부응함, 위치 기록 완료, 시스템 물결성 스캔 개시. 타컬스 할수 있고, 아틀라스 하나 필요. 산소 주고, 화성땡 컨테이너, 녹슨 금속. 파밍할게. 더 없는지. 찬란한 기둥, 이시원. 온라인. 아틀라스 접속,
불교 지적 발진 초신기 오프라인 퍼스트 엔진 오프라인. 아, 이제 홀로 넘겨진 것을 깨달았고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최소한 내 함수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다. 계기판이 내 손길 아니면 최소한 내 엑소슈트 반응은 보이는 것 같다. 난 아직 죽지 않고 함수는 별들로 나가는 내 생명줄이 되겠지. 엑소슈트 접속. 제공물과 데이터. 대체. 어? 파일럿의 정비수행 권장. 수리 방법. 수리해 봅시다. 자가인도 수리 프로토콜 시작. 아, 이게 또 필요하구나. 1을 눌러 탈출. 계속.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제품 제작, 금속 요거 만들어서 펄스 엔진에다가 수리. 펄스. 자, 돌아가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완료. 함선에 탑승해 함선 자가 진단 진행하기. 자, 한번더 볼까요? 정상 작동 중. 함선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중요한 요소가 사라졌다. 밀폐 봉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요청해볼게요. 근처에 밀폐 봉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난 신호기 보급소에서 행선 도표를 해소하십시오. 밀폐 봉인을 이제 얻어봅시다. 오, 행성 도표 챙겨가자. 아, 이제 건물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네. 경로 구성. 되게 또 모르게 있다. 떨어졌으면은 피 되게 많이 달았겠다. 생물체 정제가 없네. 그럼 그냥 갑시다. 거리가 200이나 남았네. 다리 고기로 획득했고요. 탐색. 이수소랑 산소. 폭풍이다, 폭풍. 순수 페라이트 확인하긴 했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 왠지 올라가 올라가. 고기 주변인데
저기 있다, 저기. 오케이, 요 정도 해주고 들어가자. 들어갑시다. 홀로그램 기록 한번 봅시다. 기록이 약간 파괴됐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제조기에 도움이 될 수도. 바이저 고장. 함선 위치에 불가. 목금 회수. 걔가 살아 움직이며 재료를 뱉어낸다.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밀폐 봉인을 가지고 있다. 나를 여기로 안내한 누군가, 이 메시지를 남긴 누군가 역시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걸까? 예전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 파손된 기계. 들고 갑시다. 바이저로 함선을 찾고 복기에 수리를 계속해라. 이상 먹을 게 없나? 탄소 나노튜브가 필요하다. 분석 바이저를 설치. 삼입해 야 되니까 탄소를 모으고 탄소 나노튜브를 제작해라. 탄소 나노튜브가 뭐냐? 빨간색 덩어리가 탄소인데 안 보여. 기술 모듈 하나 얻어줬고, 탄소가 저건 산소 아니야? 산소. 됐다. 탄소 결정체. 자, 이 정도면 이제 됐겠지? 자, 기계도 한번 파밍 해줘야겠죠? 분석 바이저를 통해 산소 나노튜브를 제작하고, 풍선에서 설치를 마무리하기. 됐다. 물체를 분석해 보상을 얻어라. 애플을 눌러서 분석 모드, 표적 탐지 모드. 이렇게 F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확인해 주면 나오네. 뭐야, 저기 뭐가 날아간다, 애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내 함선을 찾아라. 내 함선. 시각자. 가봅시다. 저 어디야? 위에 뭐가 있는데.
함선으로 돌아갈 수 없나? 없나 봐. 뭐가 나가 답이다. 얘도 한번 보자. 오, 아이, 개량형 마이너 레이저가 필요하네, 저긴. 자, 오늘은 이렇게 노맨즈 스카이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